조선일보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주 후보를 20%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은서 기자입니다.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전보다 크게 벌어졌습니다.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3.3%, 정몽준 후보는 32.9%로 나타났습니다.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달 11일과 12일 조사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48.5대 45.5%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한 달 만에 20.4%포인트 차이로 역전됐습니다.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. 지지 후보가 없는 부동층도 한 달 새 6%에서 13.8%로 늘어 정치 혐오증을 반영했습니다.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번 6.4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보는 비율도 한 달 전 32.9%에서 48.1%로 10%포인트나 늘었습니다. 개각에 대해서는 77%가 찬성했고 특히 관련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 요구가 48.8%로 가장 많았습니다.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53.8%로 나왔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52.8%, 잘 못하고 있다는 43.6%로 나왔습니다.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은 한 달 전보다 8.0%포인트 떨어진 38.7%, 새정치민주연합은 1.3%포인트 하락한 30.1%를 기록했습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